아들의 식사를 챙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종건 할아버지. 어디야, 잘 잤어? 어? 아침 부스에? 아침 먹어야지. 에이씨. 이제 50이 다 된 아들은 듣지도 말할 수도 없는 식물 인간입니다. 누워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손발이 돼주는 할아버지. 지금 이게 식사지, 아침 식사.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은 오로지 몸에 연결된 이 위루관 하나로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? 26년이야. 26년. 만 26년 됐어요. 군인 시절 미국의 기술 연수를 갈 만큼 유난히 건강하고 늠름했던 막내 아들. 그런 아들에게 불현듯 끔찍한 교통사고가 찾아와 버렸습니다.